오늘은 지산 둘레길 9구간 덕산에서 유태의 마을을 걷습니다. 먼저 종점인 유태 마을에 주차 후에 출발지인 덕산 남면 기념관으로 이동 후 초입에 있는 남면 조시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을 잠시 둘러보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한 번쯤은요 꼭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걷게 되는 그 구간은요 덕산 마을을 출발해서 중태 마을, 유전 마을을 지나 유태 마을로 연결되는 지리산 협곡을 따라 감나무골을 걷는 무난하면서 큰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길입니다. 산천과 파동을 나누는 궁계인 중태지를 넘어서면 아름다운 대나무 숲길을 걷게 되는 비교적 짧은 코스입니다. 단달고막하고요 같이 천안봉을 배경으로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저 멀리 우측으로는요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 쉽다 정자에는요 이렇게 또 책들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또 덕천강을 바라보면서 책을 또 읽으면 정말 또 낭만적입니다. 네, 덕산 약초시장에 왔는데요. 덕산 약초시장은 4일과 9일, 5일장 있습니다고 합니다. 도화정이라는 또 정자가 잘 잡고 있습니다. 청평교를 또 건너가는 옛날 덕산은요 지리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큰 장이 섰던 곳이라네요. 이 장을 통해 지리산 사람들은 서로 안녕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지금은 4일 9일 열리는 꽃감장으로 유명하답니다. 저 진검대를 건너와도 됩니다. 이제 감도 다 떨어지고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남면 기념관에서 바로 이쪽 방향으로 진검다리 건너서 올 수도 있겠네요. 20번 도로인데요 이제 덕산 1교 교각 아래를 또 지나갑니다. 한 건너편에는 또 캠핑장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포장길 좀 갔는데 이제 겨울이죠. 겨울이 갔다 보니까 덥진 않네요. 여름에는 여기를 건너나가서 조금 힘들겠습니다. 꽃감을 깎고요. 껍질을 갖다가 걸음대로 또 다 버려놨습니다. 지금 감 나온 것 같아요. 꽃감 껍질이 어마어마하게 좀 쌓여져 있습니다. 아, 사장님께서 직접 이게 감을 재배하시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또 감 말리기도 하시고 꽃감도 좀 깎아서 이렇게 말리고 계시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꼭 전화 주세요. 감이요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중태마을은요 오래전부터 닭종이 생산지로 유명한 마을이었지만요 지금은 닭종이 소비가 끊기면서 닭나무 대신 감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중태마을은 또 동학혁명 때 마지막 녹두꽃이 떨어졌던 곳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 일부가 추격하던 강군을 맞아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길은요 여름에는 상당히 그게 힘들겠습니다. 계속 지금 화장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사 둘리길 오실 때는요 농작물 채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항상 마음만으로 풍성하게 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지리산 이정표가 지금 넘어져 있네요. 이곳에서 계속 직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정표 이제 넘어 있지만 좌측으로 올라가시면 차량번호 주겸 가는 길이거든요. 계속 직진입니다. 중대쪽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의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또 진행해야 되겠죠. 산꼭대기 바로 밑에 한 유전마을입니다. 예전에 유기를 만들던 노점골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경사길인데 여기에 또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마을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또 대나무 숲길을 또 지나가네요. 중태 정자 쉼터에서 잠시 좀 쉬어가야 되겠습니다. 유태 2.7km 남았습니다. 약간 오르막길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포장 안내길을 좀 걷습니다. 정말 이런 길을 걷고 싶었는데요. 임도길 좀 올라오니까요, 임도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고요, 돌 계단길을 따라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른 구간 중 최고도인 고개마을을 넘었는데요. 여기가 바로 중퇴점입니다. 산청 사람들은요, 소금이나 비료를 구하려고 고개를 넘으며 중퇴자로 불렸다고 하고요. 하동 사람들은 박산장을 보기 위해 넘나들면서 유퇴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고개는요, 이제 산청과 하동의 분수령으로요, 이제부터는 산청에서 하동 땅을 걷게 됩니다. 지금까지 또 갔던 참나무 숲길과 다른 대나무 또 숲길을 걷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쉬어가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 걸었던 덕산 유태 구간은요, 덕천강을 따라 걸으며 천왕봉을 내다볼 수 있었고요, 둘레길을 좌우로 질비한 갓나무와 꽃과 말라가는 향기에 취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동의 아름다운 대나무 숲길로 마무리하는 힐링과 낭만이 있는 지금 다 걷기 좋은 둘레길입니다.